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피 읽어주는 아재, 커피 아재 이원장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예. 오늘의 이야기는 뉴욕 정권 거래소는 커피집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11번가에 위치해 있는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는 시가총액으로는 세계 최대의 증권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 뉴욕에 있는 이 증권 거래소가 사실은 커피집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1793년 뉴욕시에 이제, 톤틴 커피하우스라는 게 이제 처음 커피 판매를 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 이 톤틴 커피하우스에서는 이제 커피를 마시러 온 사람보다는 증권 거래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증권 거래업자들이라든가 어떤 거래업자들이 주식이라든가 기타 상품 매매를 하면서 뉴욕시에서는 굉장히 분주한 중심지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 톤틴 커피하우스는 경매라든가 유가증권 거래 그리고 도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선적 화물 그 다음에 노예 거래의 장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 1807년 영국인 이제 그 존 램버트가 이 톤틴 커피하우스에 대해서 어떤 묘사한 내용을 보면은 톤틴에는 보험업자, 중개인, 장사꾼, 그다음에 정치인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판매, 구매, 뭐 인신매매, 보험 등 여러 종류의 거래가 뭐 하우스의 어떤 계단이라든가 발코니에서 막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탕이라든가 럼주, 그러니까 면을 거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뭐 한 번, 두 번, 예, 낙찰됐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신사분들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 드리면서 아주 사람들의 어떤 야단법석인 어떤 인생의 어떤 축소판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톤틴 하우스는 1817년까지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였으나 뉴욕 정권스 1817년까지 이제 계속해갖고 이런 어떤 사업을 영위를 했었고 이후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어떤 설립에 창설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 톤틴은 톤틴 커피하우스는 1826년 이제 선술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23년 이제 호텔로도 변모했고 그 다음에 35년에 있었던 어떤 커다란 화재에 사실은 살아남았는데 한 20년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철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뉴욕 이제 증권거래소가 톤틴 커피 하우스의 어떤 영향으로 어떤 시작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는 커피집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근대 자본주의 예, 그 자본주의라는 것을 받쳐주는 상징하는 세 가지가 주식, 채권, 보험입니다. 예, 자본주의 일단 주식, 채권, 보험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자본주의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기초인데 사실은 이 자본주의의 어떤 자본주의도 사실 영국의 커피하우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영국의 커피하우스의 어떤 우리가 보험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개념도 있고 채권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그 영국이 대항해 시대인데요. 일단은 바다를 나가기 위해서 어떤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는 돈을 빌리는 채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단순하게 돈만 빌려갖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어떤 그 새로운 배를 만들어 건조해갖고 항해를 하는데 모험을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해갖고 나는 좀 수익을 나눠갖고 싶다 해갖고 주식이라는 개념도 나오고요. 그리고 배라는 게 바다에 나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천재지변에 의해서 침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졌던 돈을 다 날리니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라는 개념도. 예, 커피하우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커피하우스라는 게 근대 자본주의의 어떤 싹을 틔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증권거래소하고 커피집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알더 시리즈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